네, 오늘 전문가들 세 명이 보합권장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두 명은 상승장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의 이청환 부장은 상승장을 예상하면서 노루페인트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ISIC의 안지영 팀장은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삼화 콘덴서를 관심주로 꼽고 있습니다. 비전경제연구소의 김태성 팀장은 보합권장 예상을 하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KTB 투자증권의 이성훈 과장 상승장 예상을 하면서 기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모두 투자그룹의 김민재 팀장은 보합권장 예상을 하면서 하나 마이크론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 두 분과 함께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ISIC 안지형 팀장,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의 이청환 부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마지막 거래일인데요. 안지형 팀장님, 오늘 어떤 전략 가져가면 좋겠습니까? 네, 전일 우리 종시 보시면 코스피 0.9% 하락한 2993포인트와 코스닥은 강보합권에서 1028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의 경우 배당락 일과 중국 봉쇄 리스크까지 겹치면서 2993선까지 후퇴하며 거래를 마쳤고요. 삼성전자가 중국 시안 랜드플래시 공장에 생산라인을 축소한다고 발표를 하면서 반도체 업종이 흔드는 영향이 컸습니다. 더불어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에도 대주주 양도세 이슈가 종료되면서 개인의 순매수 유입이 확대됐다고 보시면 되는데 5배당 대표 업종인 통신이나 금융업종은 배당락 영향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코스닥의 경우는 시총 상위 업종군인 제약과 게임 업종군의 부진에도 상승 종목들이 좋은 흐름을 보여주면서 보합권을 유지했고요. 통상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면 배당락이 되는 은행주, 증권주, 통신주 등 시가 배당률이 높은 종목의 주가가 떨어지곤 했는데 배당 수익을 기대하고 주식을 사들였던 투자자들이 주주명부에 이름을 올리게 되면서 더 이상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 할 필요성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현상은 오히려 주가 낙폭을 부추기면서 매력적인 매수 관점으로 보셔도 무방합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대주주 양도세 과세 기준에 해당되지 않도록 금액을 줄인 뒤에 비슷한 테마의 다른 종목에 재투자하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성향을 충분히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배당락 이후에 흐름상 배당 수익률 관점에서는 코스피가 좋겠지만 시세 차익의 관점에서는 코스닥이 더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1월에 개인의 순매수가 조금 더 유입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이청환 부장님, 오늘 어떤 네. 전략 가져가면 좋겠습니까? 네, 어제 이제 그 배당락일로 시작을 해서 사실상의 내년 증시는 시작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보통 배당락 이후로는 수급의 변화가 이제 뚜렷히 나타나면서 그 내년 시장을 반영하는 시장이 나타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그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 기업들 주가 상당히 좀 좋고 뭐 스마트 팩토리라든가 로봇 관련 종목들 특히 이제 삼성전자가 로봇 사업을 하면서 관련 종목들도 움직이는 모습이고 지금 전장 사업 쪽에 자율주행 쪽에 좀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율주행 관련해서 그 원래 관련지로 묶여 있던 테마주라든가 PCB, 카메라, 뭐 그 센서, 소프트웨어, MHC 등 관련 기업들이 모두 다시 움직이는 모습이고요. 대형주 쪽에서는 LG이노텍이 지금 주도주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주도 장 연말 주도주가 내년 주도주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내년 주도 섹터 쪽에서는 자율주행 섹터가 주도주로 지금 보고 있고요. LG이노텍이 치고 가는 과정에서 삼성전기와의 주가 괴리가 발생해서 삼성전기가 상대적으로 싸다는 인식을 가지면서 삼성전기도 같이 움직이고 있고요. 이제 그 PCB 쪽에서 그렇게 움직이는 모습이고 이제 심텍 같은 기업이라든가 대덕전자, 코리아소켓 이런 PCB 기업들도 지금 주도주를 치고 가는데 삼성전기 쪽은 또 MSC도 같이 하는데 보통 삼성전기랑 삼화콘덴서가 주가를 같이 움직이는데 두 기업인 주가가 좀 괴리가 벌어졌거든요. 이렇게 동일 섹터 내에서 주가 괴리가 좀 벌어진 기업들, 실적이 문제가 없지만 주가 괴리가 벌어진 기업들은 우리가 좀 저가 매수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고 어쨌든 내년에는 금리 인상 시기로 분명히 들어갑니다. 두 번이 될지 세 번이 될지는 가봐야겠지만은 본격 금리 인상 시기에는 아무래도 성장주로 하더라도 밸류에이션 높은 기업들은 좀 피해야 됩니다. 실적이 상당수 선 반영되고 뭐 밸류에이션 부담감이 있는 기업들은 우리가 피해야 되고요. 실적이 턴어라운드 하거나 성장주라 하더라도 그래도 그 성장주 내에서도 저평가된 성장 가치주 쪽에서의 접근이 필요해서 저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2차전지 섹터가 이제 올해와 작년에 이제 주도 섹터였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 1월 28일이죠. 그 전까지는 2차전지 섹터 전체적으로는 좀 비중을 줄여야 된다라고 말씀 좀 드렸겠고요.
내년 이제 그 코로나 치료제, 경공 치료제가 우리나라로 도입이 되는 그 때문에 류핑 관련 종목이라든가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 섹터, 주도 섹터로 좀 우리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율주행과 반도체 관련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관심 종목 넘어가겠습니다. 안정 팀장께서는 삼화콘덴서 주목하고 계시군요. 제가 이제 관심을 두고 있는 종목은 노루페인트인데요. 동사는 최근에 2차전지 소재 기업인 대주전자재료와 특허를 출원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루페인트와 대주전자재료는 지난해 8월 11일 2차전지의 전국용 바인더와 의 제조 방법에 대한 특허를 출원했고요. 올해 배당 특허를 등록했습니다. 이번 특허로 동사는 실리콘 응급제 밀도를 유지하고 피부 변화에 따른 수면 감소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바인더 특허 기술을 보유해서 대유전자에 공급하게 됐는데 2차 전지용 바인더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양극재와 음극재 각각에서 활 물질과 도전체를 하나로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중에서도 동사가 등록한 특허는 실리콘 음극재의 밀도를 유지하고 부피 변화에 따른 수면 감소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바인더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통상 화학 업계에서 바인더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물질로 여겨집니다. 동사의 이런 바인더 기술력이 차세대 배터리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고 200도 이상의 내열성을 갖춘 기술을 개발할 경우에는 글로벌 시장에서도 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서 동사가 내년부터 2차전지 소재 쪽에서 본격적으로 실적이 나오기 시작하면 대주전자 재료 그리고 나노신 소재와 함께 2차전지 소재주로 편입될 가능성도 높은 상황입니다. 현재 시가총액을 보시면 2,900억 원의 수준이지만 향후에 300억 원 이상의 영업이익 또한 기대가 되면서 기업 가치 상승과 함께 주가 또한 좋은 흐름 나올 것으로 예상을 좀 해봤습니다. 잠시 착오가 있었습니다. 안지영 팀장께서는 노루표 페인트 분석을 해주셨고요. 다음 이청화 부장님. 네, 저는 삼화콘덴서가 제가 말씀드릴 종목이고요. 아까 좀 먼저 좀 말씀드렸는데 MSCC 동일 섹터에 있는 삼성전기랑 삼화콘덴서가 사실 그동안 주가 흐름을 같이 하고 있었는데 삼성전기가 지금 그 급등세가 나오는 반면에 삼화콘덴서는 지금 그 KLX300에 판출을 되면서 연기금 매도 물량이 좀 일부 나오면서 주가 지금 괴리가 좀 벌어졌고요. 실적은 그 영업이익률과 실적 계속 성장하는 구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 가지 못했다는 것은 우리가 저가 매력이 있다라고 볼 수 있고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넘어갈 때는 MSCC 사용량이 100배가 증가하고요. 여기서 자율주행으로 넘어갈 때는 그 100배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이 MSCC가 들어가기 때문에 MSCC 섹터도 자율주행 스위즈로 우리가 봐야 되겠고 그리고 그 삼화콘덴서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아우디 쪽으로 그 DC리코 캐파시터에서 전장용 캐파시터 납품을 본격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우디랑 8년 계약을 했거든요. 이제 800억 규모로 8년 계약했는데 계약 규모도 더 늘어나고 있고 아우디가 최근에 투자 규모를 더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이 더 추가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고요. 여기에 대해서 그 DCLC 쪽에 캐파 지금 5배 증설 지금 올해부터 좀 들어갔고요. 또 이제 그 LG 전자의 VS 사업부 쪽에 동사가 또 MSCC를 삼성 전기랑 반반씩 납품을 해서 LG 전자를 통해서 GM이라든가 포드 이런 전장 사업 쪽으로 좀 들어가고 있고 동사가 또 이제 신규로 사업으로 그 배터리 커패시터를 개발을 하는데 어제 EM 플러스라는 기업이 그 슈퍼 커패시터를 개발 이슈로 좀 급등 나왔거든요. 기존의 리튬이온 전지를 2차 전지를 대체할 수 있는 슈퍼 커패시터 개발을 성공했다는 뉴스로 이틀 동안 급등세가 나왔는데 비슷한 제품입니다. 근데 좀 더 제품이 더 좋다 볼 수 있겠고요. 배터리 커패시터에 대한 동사에 이제 그 모멘텀도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봐서 저는 뭐 6만 원 뭐 이하권에서는 충분히 좀 저가 매력으로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올해 이제 그 내년 추정 EPS가 3,559원 그리고 내후년에 4,137원 정도 돼서 지금 동사가 증권사 목표 타겟 PER이 21배에서 25배 정도 돼서 평균 23배 정도 하면은 1차 81,000원, 2차 95,000원 목표가 드리겠습니다. 네, 내년 실적 호조가 예상되는 삼화콘덴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